설교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저에게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네. 차세 친구들, 유스 친구들, 우리 작년 친구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탁구실에 흔히 볼 수 있는 뭐예요? 탁구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탁구공이 한번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게 펴져요? 안 펴져요? 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이 약하지 않은데 쫙! 자, 구부러졌죠? 보이세요? 친구들 보이세요? 자, 이 탁구공 이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연우야, 원철아 이거 가지고 탁구 칠래? 발로 이거 그냥 발로 밟아버려 버릴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 원래의 모습에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사실 딱딱한 것 같은데요. 힘을 조금만 주어도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려요. 이 탁구공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있겠죠. 자, 여러분, 이 탁구공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해보고 왔는데, 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제 아내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펴졌죠? 박수 치려면 치세요, 여러분. 여러분, 뜨거운 물이라는 어려움에, 뜨거움에 들어갔더니 찌그러졌던 탁구공이 어떻게 됐어요? 펴졌어요. 우리 차세대 친구들 가끔 너무 밝고 행복하게 자라지만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아픈 마음이 있어요. 여긴 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 않아서 많이 외롭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말이 처음에 잘 통하지 않아서 겪어야 됐던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재성아,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말 많이 잘하게, 영어도 잘하게 되고 한국말도 잘하게 됐지만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들,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을 더 멋진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욥이란 사람이 어려운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차세대 모든 친구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모두 이겨내고 통과해가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원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근처에 계신 자녀들이 있으시면요, 안수해 주셔도 됩니다. 머리에 손 얹으셔도 돼요. 어깨나 등에 중담 되시면 너네들끼리는 하지 말고, 네, 외동이끼리 아주 아주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차세대 친구들 교회에서 어울리고 교육관 갔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자기 힘, 자기 능력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다음 세대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 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할 때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그 믿음 안에서 양육되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는 모습 보고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뜻 기울이길 원한다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받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 그 복을, 우리 주님의 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실에 태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하고 충분히 품어주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부모 세대, 선조 세대를 통과하여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실의 태아니 장로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삶이, 믿음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 드리는 이 온가족예배 시간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시간, 그냥 모이는 시간 되지 않냐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억과 추억들이 쌓여서 함께 한 하나님 고백하며 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는 일이 온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네,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욥기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욥기는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도전하거나 일부러 찾아서 전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 욥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깨닫고 싶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은데 그 궁금함과 질문들이
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왔다라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대 어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좁은 생각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식축구 선수 중에 스티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승부를 가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 때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트위터 아시죠? 거기 그 트위터에 이걸 올렸어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나는 매일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당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요. 이 일에서 교훈을 얻으라고요? 어떻게? 교훈은 무슨?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절대. 라는 트윗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트윗을 올려놨을까요? 왜 이런 트윗을 올렸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뜻을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자 화가 난 겁니다. 이 사람과 신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말 그대로 종교의 관계예요. 종교. 종교의 관계여서 상호간에 약속된 어떤 기준들이 있고요. 그 기준을 신이 응답해줘야 되는데 내 기준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불을 들이고 잘 살았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예상을 비껴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을 비껴나간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복받는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욥기 1장 펴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투가 안 되겠죠. 왜요? 욥기 1장을 보면 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잘못한 것 없이 고통을 당했고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는 그 1장의 설명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도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또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또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까닭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욥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이 욥에게 닥친 이 문제를 우리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15절 새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욥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또 자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항상 뭐 어떤 파티 같은 거 끝나면 잘못한 게 없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 갑자기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왜 일어나냐면요. 이 갑자기라는 말 때문에 일어나요. 갑자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간적인 갑자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근데요, 어떤 일이 빨리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있었으면 갑자기 일어났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것은 이유가 없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자기라는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었고요. 게다가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마저도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까닭 없이 생기는
어려운 이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욥기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이 천상의 회의 안에 사탄이 함께 조인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하나인데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에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을 여기저기 피해서 다니다가 이 사랑의 관계들을 다 깨트려요. 왜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거든요. 사탄은 자기 사랑하는 것 외에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파괴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탄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은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나누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자예요. 그 사탄이 주목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울타리로 두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요, 이 울타리로 두르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래요. 왜요?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자녀도 많고 안 되는 일 없이 다 잘 되는데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셔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미식 축구 선수가 화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기준이 있었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 삶에는 원하는 대로 경기가 다 풀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화를 냈잖아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 쟤는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욥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까닭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가 있어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의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이 원하는 때와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난 지금 실패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라는 기준, 나라는 그 기준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모습, 장소, 시간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닥친 고난처럼 갑자기 이유 없이, 이 이유가 없고 갑자기 일어났다라는 말의 기준은 누굽니까? 이 또한 나이다라는 거예요. 까닭이 없고 이유가 없다라는 이것은 내 이해의 울타리를 벗어난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족할 만한 기준의 울타리를 누리고 채우고 살았던 사람이 그 기준의 울타리가 깨어지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그 경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못 견디잖아요. 이유 알고 싶잖아요. 설득이라도 되고 싶잖아요. 까닭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참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시대에 대한 아픔, 목회자의 부정, 세상의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는 중에 본인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 말씀, 이것이 마음속에 툭 튀어 올라오셨는데요. 네가 기도해라 라는 말이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네가 기도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네가 기도해라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 이야기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있다라는 건요, 그 아픈 마음을 그냥 우리에게 아프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마음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를 향한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누군가가 자꾸 마음이 간다면 그것은 아유 안타깝네 하고 말 한마디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기도의 마음이 움직여 나의 영혼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해지고 시험이 들 문제가 아니라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해의 범주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해의 상식, 이해의 범주로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욕하면 돼요. 그냥 화내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기도하라고,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한계에 갇혀서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 안에 들려질 때 이제 우리의 아픈 마음은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손을 뻗는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와 한계와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도달해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탄에게 잠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욥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을 욥이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욥기를 주시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잘 견뎠으니까 너도 잘 견뎌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확장되어 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삶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있지?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있는 것 아니야. 너의 기준에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이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며 나를 새롭게 만나게 될 거야. 이전에 알고 경험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알고 있었던 방식, 내가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유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래도 뭔가 잘못된 뭔가가 원인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도 따질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욥기 이 욥에게도 일어난 고난도 욥의 잘잘못의 문제,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시험 때 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는 설명은 모두 뭐냐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웠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욥이라는 사람이 사실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받을 때 그냥 실수로 아니면 그냥 흔하게 툭 던지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건달도 아니고 동네에서 모두 그렇게 툭 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사람을 왜 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징계하고 훈련할 수 있지만 쳐서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욥의 이해 범위를 하나님이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늘 불평했고 나는 하나님을 늘 원망하는 존재지만 저 욥은 하나님 만족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래라고 내 기준 내 이해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같이 내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내 기준과 내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울타리 안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사탄과 다르게 욥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욥의 삶을 보시며 이제 우리 함께 욥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갈 때 여러분 내 이해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의 울타리를 부셔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울타리를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처럼 자기 만족하는 존재 아니라요 하나님을 헤아려 드리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존재, 우리 자신이 확장되어가는 존재, 더 커져가는 존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어떤 사람은 25살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살에 치른다라고 말했어요. Some people die at 25 and aren't buried until 25. 왜요? 무슨 말이에요? 뭐 뇌사 상태로 있다가 75세 묻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5살 정도가 되면 배움을 중단하고 듣기를 중단하고 학습하는 것을 중단하며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50년을 넘게 살다가 그제서야 장례를 치른다고요. 여러분 청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젊은 그 대학 청년들 떠오르시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25살부터 벌써 굳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저 20대 우리 유스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배우고 들음이 멈춰서야 되겠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표정으로. 우리 친구들 아니지만 여러분, 25세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나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 생각이 옳고 내 울타리, 내 정해놓은 기준만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이미 사고의 죽음, 생각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 죽음이 이루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이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내 손의 통제를 벗어나면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울타리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났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해보고 헤아리는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충돌, 고난, 부서짐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같이 받는다고요? 고난. 여전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욥기를 전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헤아려 봅니다. 우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고난 그 받는 관계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이 모르고 있었던 거 있어요. 사탄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모르던 게 있어요. 욥과 하나님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미식축구 선수처럼 찬양했을 때 좋은 것 주는 계약관계, 주종관계가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 부모님의 유산만 가진 것만 다 바라지 말고요, 그 부모의 고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 문제와 어려움 상황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박영선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관계 아니고요, 유능함과 무능함의 관계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만 돌아왔어요. 풍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묻습니다. 아들 어딨냐고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고난당한 경험이 없는 집에 프라이팬을 좀 구해오라고, 생선을 잡아왔으니까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 고난당한 적 없는 집에 프라이팬을 하나 좀 가져오라고. 온 집안을 아내가 온 동네를 다 다녔는데 못 구했다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와서 물었어요. 얘기했어요. 못 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요, 어려움 없는 삶이 없어요. 아픔과 상처 없는 삶이 없습니다. 나의 많고 적음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많은 인생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노년이 되어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이해의 울타리, 내 고난이 사실은 내 기준이었고 별것 아닐 수 있다라는 시야와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어떤 나이의 노년의 어른들을 만나면 그분들 앞에서 저의 마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조용해집니다. 시야가 열린 분들의 삶,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삶은 없고
내 인생에 이 힘든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에서 우린 인생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진리에 대한 참 탐구, 간절함으로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계속해 나갈 건데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 해결 안 되는 지금 그 문제, 날 아프게 하고 부서뜨리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 문제가 지금 나의 울타리를, 안정적인 내 안정감의 울타리를 부서뜨리고 있는 그 문제가, 저 저주스럽고 왼수스러운 그 문제가 이제 나의 관점과 시야를 변해, 시야의 변화와 새로운 눈이 열렸더니 좁은 내 울타리를 확장시켜 더 크고 넓고 풍성한 울타리를 빚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읽혀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강요할 수 없고요, 여러분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누군가에게 폭력과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냥 두시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과 사랑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좁은데 내면 안에 있었던 갇혀있던 시선을 넓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